밥상 앞으로 모입니다. 시골에선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이죠.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차린 거요? 네. 이야, 이거 뭐 굉장히 또 차렸네요. 그런데 손자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꼼짝을 하지 않는군요. 그래도 할멈 떨어지. 응. 너 왜 술 안 들어? 들어야 그래. 할아버지, 아,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? 할아버지 먼저 드셔야지. 아이고, 어떡해라. 어른 공경하는 마음.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.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지내면서 몸으로 또 마음으로 익혀가는 게 진정한 배움이 아닐까요? 이 병원을 죽을 거리면 맛있네요. 네. 우리 어머니가 그 좀 단맛이 없다고 전부로도 한번 해드리라. 네, 죽으라 한번 기대봐라. 네. 그러니까 이 내 건강은 부모 건강이에요. 부모 건강은 내 건강이죠. 네, 그죠? 하리 봐라. 제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기분 좋은 시간입니다. 네, 이제 배가 들어오는군요. 여기서 보면은 이 하나같이 똑같은 섬일지라도 속내를 알고 보면 똑같은 섬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품고 있는 모든 걸 내어주는 이 섬 임자도, 마을 분들은요 그런 임자도를 닮았습니다. 다들 마음이 넉넉하고 이 아름다운 섬을 이렇게 품고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. 그런데 임자도도 언젠가는 다리가 놓이면은 그 환경에 맞춰 변하겠죠. 어쩌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곳 임자도를 오는 마지막 세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